하는 이유야. 이제 커피 도구 사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요. 사업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투자를 받죠. 발표를 해서 투자를 받을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도전입니다. 지금 어디 가냐면 피콜로라떼의 시제품 테스트를 하러 갑니다. 내일 발표도 있고 해서 결과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요. 잘 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웬 지하주차장에 클래식 백화점도 아니고 굉장히 어색하네요. 피콜로라떼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 포트필터에 올려 규격 맞거든요. 해보니까 저게 왜 필요한지 알겠다.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눌러요. 봐보세요. 내일 발표하고 다음 주 발표하고 호주 가서 결과 듣고 다시 이제 오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진짜 먹고 싶은 거 진짜. 진짜 맛있다. 어제 저 일 있어서 못 가봤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아니 다양한 맛이 나는 거. 그게 좋아요? 그치. 끝맛이 딱 깔끔하게 끝나고. 커피의 트렌드를 보면 1980년대부터 구비하는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일은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신속성, 정확성, 혁신성 자체가 없는 거. 1초 만에 커피가 더 맛있어지는데.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발표를 하고 나왔습니다. 발표는 잘했어요. 질문도 되게 괜찮았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렸습니다. 자신감 있게 했고 떨지도 않았고 설명도 충분히 했습니다. 질문도 원하는 질문들이 들어왔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날씨 좋네. 우선 발표가 무난하게 끝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참신한 아이디어에 자신감 있게 발표를 잘했다 이렇게 피드백을 줬고 질문들도 굉장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범위 내에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아주 만족스럽게 발표가 끝났고 기분 좋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포그템퍼 1차 합격에 이어 2차 발표를 하러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떨리네요. 1차에 비해서 2차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발표도 연습을 더 많이 했고 발표의 내용도 조금 변경했어요. 얘는 열과 증정기, 공중에 있는 수분들이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후원하는 업체로 한국의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2차 시제품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지원자 중에 한 15명 빼고 다 탈락시키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1차가 확률상으로는 더 어려웠고 도착을 했는데 이건 해도 해도 떨리는 것 같아요. 파이팅. 발표를 하고 나왔습니다. 좋네요. 발표 잘하고 나왔습니다. 제 의사가 잘 전달된 것 같아요. 금요일 오후 5시에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꼭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시 또 하고 싶진 않아요. 이건 엄청난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될 거예요. 심사위원들도 좋게 봤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난 찍어도 안 올린다. 하나도 안 맛있어 보이지. 이제 거의 익어간다. 왔는데 탈락이 될 수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성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아이템도 참신하고 평가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고 발표도 잘했대. 통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 특화 유형에 내가 해당되는 정도의 내가 지금 자기하고 의논하고 싶은 거는 비행기를 하루 이틀 정도만 더 늦추는 걸로 해서 한 2, 3일 정도 좀 늦게 들어가는 걸로 자기랑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최대한 빨리 해라. 표를 재발표를 잡아주겠다고 하더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실패하더라도 마지막 시도인 거지. 지금 현재로는 탈락된 상태입니다. 평가도 다 괜찮았는데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지금 재평가, 재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이제 그런 거를 쫓아가고 있는 게 싫은 거야. 솔직히 좋은데 싫은 거야. 왜냐면은 모든 게 다 시기라는 게 있는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를 또 포기를 해야 되잖아 솔직히.
솔직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잤는데 또 그게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그랬어. 나도 지금 혼자 있으면서도 한국에 가서 하고 오라고 하고 그런 생각도 크지만은 그냥 또 갑자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그게 뭐 나도 알지. 일상생활 하면서 또 도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지금 이렇게 오는 게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제 합격자는 거의 발표가 났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꼭 와야 되는 건 아니다. 안 와도 사업운영위원회는 열리고 탈락된 게 잘못된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검토가 있을 거다. 진짜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 얘는 무조건 해줘야 돼. 이렇게 하면 TO를 한 명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힘까지 있다고 합니다.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이 또한 인생의 또 다른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담담한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들 이때까지도 발표는 정말 잘했고 아이템 참신하고 다 좋은데 그래서 제가 하고 나온 말은 초기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고 그 취지를 공고에 올려놨는데 이미 사업이 다 진행된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안 돼 라고 하는 것 취지 자체가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아이템 뭐 창의성 발표 성장 가능성 부분은 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4차 산업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수출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자기들이 뽑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벗어난 TO는 전체 한 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한 명에 내가 안 된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셨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 없냐고 해서 저는 내가 여기 온다 해서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을 받고 싶은 생각 또한 있었고 여기 온 거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는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충분히 열심히 할 거고 이때까지 열심히 해왔고 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 한 번 더 가는 느낌이에요. 소음을 정리했습니다. 맨날 이 짓거리 한다고. 여기 북경 수도 공항인데 보시다시피 진짜 공항이 한산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오는 길에 알게 되신 분이 탄탄면인가 그게 되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급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쌀까봐 제가 좀 쫄았는데 탄탄면 38위안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6,500원? 진짜 궁금했는데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몰랐는데 영어로는 단단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땅콩 들어갔네. 고소하고 맵싹하니 괜찮네요. 매운 땅콩국수 같은 느낌? 크리스탈즈 여기서 바로 시드니로 11시간 40분 중국에서 시드니로 가는 직항. 이제 게이트가 이제 떴네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서 여기 중국을 경유해서 가게 됐는데 비추입니다. 비추 방금 이건 샀어요. 이거는 강추. 뭐 샀냐면 그냥 바카디 제일 기본 슈페리어 샀어요. 한 70불 정도 하는데 여기는 18,000원 하더라고요. 별로 술 사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냥 샀어요. 북경 수도공항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여기가 뭐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페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SNS 부분이 거의 차단이 되어 있고 카톡은 됩니다. 카톡은 되는데 저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굉장히 지루하게 그냥 보냈습니다.
11시간인가 12시간인가 지금 기다리다가 이제 게이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여기 그냥 아무데나 두고 가네요. 11시가 30도 걸리니까 새벽 4시 반에 갑자기 샌드위치를 주네. 이렇게 자세하게 시드니 상공을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기 멀리 하버브릿지도 보이고 오페라하우스도 보입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미은이가 좀 고생을 했어요. 뭐 저도 정착하는데 한번 확인했을지 모르겠는데 미은이가 굉장히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저는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번에 한국 갔던 이유가 이 도구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팅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갔는데